저 아까 봤었죠? 네, 한 번 본 거엔 두 번 놀라지 않지. 자, 이렇게 가지고 이번에는 305, 306호 가야 되죠? 이거 아까 폐공장 아니에요? 여기 있던 거? 여기 폐공장 아닌가? 거기인 것 같은데. 그죠? 이쪽으로 다시 이동. 자, 이렇게 봐주고요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그니까요. 애가 막 새벽에 뛰어다니고 고양이 돌아다니고 막 이런 병원에서는 네, 진료받으면 안 되겠죠? 큰일 나요, 여러분들. 큰일 납니다. 이거 돌리는 게 되게 느려요.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. 주원, 이거 아웃라스트 같은 거냐고요? 주원 영화 안 보셨어요? 예. 네.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오, 깜짝이야. 씨, 그게 뭐 하는 짓이야, 저거. 깍꿍 하는데요, 깍꿍? 네.
그거 뭐지? 저 눈깔은? 저 눈깔은 뭘까요? 죽는 사람들이 뭐냐 죽는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. 그 저주받은 집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사람들이겠죠?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잖아요. 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까 방금 전화기에서 치킨 배달 해주시나요? 라고 말했다고요? 그래요? 아 그래요? 전염돼서 죽는 거야? 시사율 100% 네 그니까요 걸리면 그냥 죽는 거죠? 조심해야 돼요. 아 자식 야 일단 기다려봐 엄마! 기다려봐 기다려봐 저기 한번 가보자. 나 안 가본 데 있어. 이쪽에 뭐 아무것도 없네요. 가자. 괜히 시간 낭비했네 이거. 큰일 났네 이거. 여기 생각보다 좀 빡빡한 것 같아요. 네. 빨리빨리 안 움직이면은 죽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배터리가 다 되면은 죽는 거여가지고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. 아 그래요? 아무것도 없나? 자, 아무것도 없죠? 어, 깜짝이야. 팔로우 감사합니다. Let's go. 빨리빨리 움직여, 빨리빨리. 움직이는 게 너무 느려. 저기 있죠? 여자 화장실도 한번 들어가 볼까? 주원 성대모사요? 리카짱! 나니 나니!
이게 성대모사죠? 여러분 그 TV에서 나오는 게 사다쿠예요? TV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친구가 사다쿠인가? 저렇게 그냥 집에서 기어나오는 애는 네 카야코고 네 그죠 TV에서 튀어나오는 애는 네 사다쿠죠 네 영화 보고 왔어요 주원 원만 봤습니다 주원 원만 봤는데 다 죽어요 그냥 네 아 실종된 학생들 그 뭐냐 같이 따라갔었다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예요 걔들이 와가지고 막 네 어 죽이려고 그러죠 난리도 아닙니다 그냥 조로 이거 주소 줘야겠죠? 비디오판이 진국이래요? 비디오판이랑 극장판이랑 달라요? 저 극장판 봤던 것 같은데 그래요? 다르대요? 자 여기 뭐 막 이렇게 지나가죠? 아까 여기 조금 지나가서 죽었었죠? 여기서 사다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카야코입니다 카야코 사다코는 링이고 아 그래요? 원래 이래요. 원래 이거 주운 게임이 그거래요. 되게 조작감이 완전 개구리 돼요. 이게 지금 제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. 일단 옥상 열쇠 얻었죠? 옥상 열쇠 얻었으니까 이제 가봅시다. 여기서 죽었었나? 도망가! 도망가! 자 이제 위로 올라갑시다 깜짝이야 와씨 깜짝 놀랐네 옥상으로 가야되죠 이제
그래, 아까 전에 그 뭐냐 걔한테 죽었었구나. 머리카락한테 죽었지? 네, 한글 아니에요 이거. 저 어렸을 때 저렇게 안 생겼었거든요. 네, 저렇게 안 생겼어요. 자, 여기죠. 여기서 죽었었죠? 그 전에. 그, 네. 저 머리 싸다고 저 조심해야 돼요. 머리카락 싸다고 조심해야 됩니다. 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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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. 호잇! 때리고. 명색이 귀신이라는 년이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공룡보다 멍청해서 쓰다듬은 모션. 네? 문 닫으면 못 열 수도 있죠. 네. 좋아지고, 네, 너무 뭐라고 하시네. 자, 일단은 네, 이렇게 혼내주는데 성공을 했고요. 올라갑시다. 상까지 올라가야죠, 상까지. 옥상이다. 자, 옥상 도착했죠. 열쇠 사용했죠? 떨어지는데 그냥? 저럴 줄 알았어. 왠지 떨어질 것 같더라 느낌이. 위에 누구 있다고요? 위에?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요? 뭐야, 깜짝이야. 무개념 초딩이네 이거. 죽을 뻔했잖아. 오! 오!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. 죽었는데요? 네. 어, 뭐야, 이거 세 개밖에 못 얻었네? 뭐 이거 더 있나 본데요? 테니 이레타모노. 네.
뭔가 네 그림 조각을 갖다가 얻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세 조각밖에 못 얻었네요. 여기 밑에도 한 세네 조각 있는 것 같은데 다 못 얻었네요. 자 세 번째 가봅시다. 폐 아파트야? 여기는? 뭐야 저 눈 같아요. 재건축 실패한 아파트. 자, 한번 시작해 봅시다. 얘네들이 다 그 뭐냐 공통적으로 그 뭐냐 그 집에 왔다 갔다 했나 봐요. 네. 예전에 구디에 딱 저렇게 생긴 아파트 있었다고요? 그래요? 일단 어디로 가야 되냐? 아 근데 왜 하필 밤에만 오는 거야? 아니 좀 아침에 좀 가라고 아침이나 낮에 좀 가라고 왜 밤에 오는 거야 하필 어? 이 바보들아 가족 넷이라고요? 아 그래서 그런 건가? 아까 아파트 3 나왔던 거랑 네 아파트 3번지 나왔던 거랑 세 번째 아파트 나왔던 거랑 그리고 뭐냐 이상한 소포 같은 거 하나 있었죠. 그러니까 그 소포를 갖다가 저 아파트에다가 갖다 놓는 일을 해야 되나 봐요. 안 무서워 자식아. 내가 어? 야간 산책 야방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정도로 무서워하겠냐? 아파트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구만 이거. 그죠?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. 개판이야 그냥. 저 한강 산책할 때 봤었잖아요. 네. 한강 산책할 때 봤었잖아요. 전체도. 저기요 혹시 당신이세요? 이랬잖아요. 그래서 저 아닌데요 이러니까 그냥 갔는데 여기도 예비전지가 있죠? 팔로우 감사합니다. 이쪽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? 돌아가야 되나? 이쪽인가? 개 무섭네. 뭐 나올 것 같은데?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? 이거 나만 들리는 거 아니죠?
현관문 열어드리라고요. 네, 가보겠습니다. 3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. 아까 301이라고 적혀있던 거 보니까 301호에다가 네, 소포를 갖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. 누가 시끄럽게 이 밤중에 이렇게 배를 눌러대는 거야. 이쪽에 뭐 있나? 이쪽에는 뭐 없는 것 같죠? 3에 3다시 아 자 3 그리고 3다시 301이었죠? 3다시 301이었어요 거기로 가야 돼. 이거 또 토시오쿤 또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? 여기 맞나 보네요. 잠깐 여기 일단 좀 더 둘러보려고 그랬는데. 딱 봐도 무서워 보이죠? 어디서 이렇게 초인종 소리가 나냐 근데? 일단 이 뒤쪽에 뭐 있냐? 뒤쪽에 초인종 소리 나는 것 같은데? 일기 조각이래요. 일기 조각. 네. 택배 그냥 문 앞에다 놓고 가라고요. 요즘 시대엔 그랬을 텐데 여기서는 근데 일본에서는 도장 찍어야 되는 거 아시죠? 네. 택배 오면은 도장 받아가지고 도장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. 안 그러면은 네. 택배 수령 안 받은 걸로 돼가지고. 네. 오우 씨. 뭐냐 이거. 여기 뭔가 큰 일이 있었나 본데요. 이쪽에 뭐가 있죠? 왜 그래?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? 저기요! 도망가! 오! 오! 도망가! 침뱉어 코로나 공격하라고요? 귀신은 코로나 안 걸리지 않을까요? 네. 뭐야. 일단, 네, 뭐냐. 카야코짱을 만났는데, 일단은 잘 피했죠? 빨리, 튑시다. 근데 저 잠깐만, 네. 근데 저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화장실 좀. 네. 화장실 좀 빠르게 갔다 오겠습니다.
사다코랑 카야코랑 싸움 붙이는 것도 있어요? 자, 근데 내려왔지 이쪽으로. 이렇게. 내려온 거 맞나? 어! 깜짝이야. 씨. 뭐 하는데? 영화로 있다고요? 진짜요? 투기장 컨텐츠예요? 아, 저 친구가 누르고 있었던 거였구나. 이쪽에 뭐 있었나? 아니 자꾸 저 놀래키네요 친구들이. 이거 택배 배달해서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?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어 뭐야 이상한 걸 보였어 방금 전에. 형님 방금 봤어요? 방금 이상한 거 보였는데? 내가 뭐 잘못 봤나? 뭐야 이거 왜 피가 묻어 있어? 어 뭐야? 그런 걸로 안 울란다고 이제. 진짜. 오씨 깜짝. 과무가 방송으로 흥하지 못하면 살게 된 동네 아파트 미리 둘러보고 있습니다. 친절한 이웃분과 애들이 나와서 환영 인사를 해주고 있네요. 이렇게 친절하고 좋은 이웃이 사는 동네로 이사할 신령원이 부럽네요. 그런데 이런 동네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? 타이밍이 달라요? 그랬나? 지금 게임에 집중하고 있어가지고. 여기는 왜 가는 거지? 일단은 여러분들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가볼게요. 여기 열쇠를 얻었으니까 들어가 봐야겠죠? 자, 여기는 뭐가 있나 한번 볼까? 여기도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오케이. 오케이, 다 막혀있죠? 쥐들이 다 죽어있네.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. 오시 오시. 못 들어가네요. 올라가 볼까 위로? 이 게임 조금만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느리게 움직여요. 캐릭이 이게 너무 아쉽다.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아무것도 없냐? 헉! 저 뭐가 떨어져 있네요? 2-102호 열쇠! 아까 전에 거기가 저! 오씨, 걔 놀라... 미쳤어? 어이, 깜짝 놀랐네. 왜 그러는데? 슈퍼맨 놀이 했나 보네요, 방금 전에. 뭔 일이 있었대, 여기.
아파트에서. 이 아파트에서 뭔 일이 있었길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? 자,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겠죠? 한데요? 뭐야? 뭐지? 갑자기? 뭔데 뭔데 뭔데? 뭐한대? 오야 아주 익사이팅하게 네 폐가 체험을 하네요. 뭐야 저 인형들. 다시 들어가. 어? 저기 뭐 있죠?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야 돼 다시 들어가야 돼. 들어가봐. 들어가? 어 저기 뭐 있는데? 못 먹었어. 안으로 못 들어가네요. 저기 뭐 반짝반짝 거리는데 못 가냐? 못 가네. 이 이벤트 보기 전에 저기서 뭐 얻었어야 되나 보네요. 뭐지? 뭔 소리야? 이상한 소리 나는데요? 뭐가 이렇게 자꾸 막 그냥 소리가 나는데? 이쪽으로 가야 되나? 여기로 가야 되는 거 같죠? 토시오는 직접적으로 예, 애들을 죽이진 않는 거 같아요.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을 죽이는 건 아닌 거 같고 사야코가 결국 다 예, 엄마가 다 죽이는 거 같네 보니까. 또 뭔가 찾았어요. 일기 조각을 찾았습니다. 일기 조각. 또 소리 난다. 나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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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. 오! 도망가, 도망가! 뒤뒤뒤 오호호호호호와 뭐야 드라군이야? 도망가!
이건 좀 놀랐다. 아, 이건 살짝 놀랐다. 와. 요것도 살짝 놀랐네. 와. 깜짝이야. 깜짝 놀랐네. 아, 왜 그러는데. 눈화장이 잘 됐네요. 어? 자, 여기도 뭐가 이렇게 또 발견이 됐는데 보니까 네, 부족하죠? 어디서 또 뭐 하나 못 얻었나 보네. 아까 전에 그 뭐냐 102호인가? 거기 들어갔을 때 201호였나 102호였나 거기 들어갔을 때 거기서 못 얻은 것 같은데. 자, 이제 네 번째 미션 봅시다. 경비실인 것 같죠? 네, 경비실인 것 같네요. 경비실. 아. 네. 그러고 보니까 주원에서 경비원 아저씨 한 명 죽던데. 화장실에 갔다가 네, 죽어버리죠 그냥. 와, 라면 맛있어 보인다. 배고프네. 또 이번에 또 야간에 또 순찰 돌아야 돼? 위험하구나. 위험해. 일단 건전지가 어딘지 좀 찾아야 돼요. 건전지. 이 게임 건전지를 빨리빨리 찾아야 돼. 잘 찾아야 됩니다. 건전지 잘 찾아야 돼. 이번에도 누나랑 키스할 수 있으려나? 랑종 아직 못 봤어요. 랑종 못 봤습니다. 평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. 볼까 말까 볼까 말까 하다가 결국 네, 안 봤네요. 나중에 뭐 설날에 특선 영화 해가지고 랑종 나오지 않을까요? 감시 카메라에 비쳤던 그 뭐냐 그림자는 도대체 하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. 오늘 밤은 잔업 때문에 남아있었다고 그랬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못 봤네요. 저기요? 깜짝이야. 어, 놀랬잖아. 어우, 그러는데. 본 거야? 잘못 봤나 봐요. 문 못 여나? 여기 문은 열 수 있나? 나 많이 바쁘다고요. 그런가 봐요. 깜짝이야. 씨.
일단 뭔가 얻었어요. 네. 무슨 메모를 얻었는데? 피가 잔뜩 묻은 메모를 얻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전 그게 없는데. 큰일 났는데? 큰일 났다. 본전지가 없는데? 큰일 났어요. 본전지가 없어. 왜 이렇게 어둡냐? 아니, 불 좀 켜놓고 다녀. 불을 켜고 다니라고, 이 바보들아. 아니, 공포, 공포에서 나온 애들 보면 항상 다 바보 같아요. 아침에 오던지. 저기 뭐 있다. 아, 큰일 났다. 이거 망했다. 네. 배터리가 없는데, 이거 배터리 어디서 구해야 되지? 배터리를 못 찾겠어요. 오늘 귀신이 낮에 돌아다니는가? 디용. 일단 죽어버렸죠? 다시 한 번. 이거 근데 왜 이렇게 그거지? 약간 그게 막 엄청 막 이렇게 엄청 무섭거나 그러진 않은데, 예, 되게 뭔가 하고 있으면 되게 어지러워요. 예, 이렇게 약간 등 뒤가 이렇게 간지럽지? 이상하게 등 뒤가 간지러워요.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꾸. 평소에 컨디션이 아닙니다. 뭔가 좀 이상해. 이쪽에 아무것도 없죠? 아무것도 없는 거 확인하고. 평소에 컨디션이 아니에요. 뭔가 있는 것 같아. 오늘 밤에 잔업하는 사람이 사원들 없을 거라는데 자꾸 이상한 뭐냐 감시 카메라에 이상한 그림자가 비쳤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확인해 보러 가는 거죠. 그러네요. 보니까 그러네. 근데 저런 누나랑 결혼할 수 있겠어요, 여러분들? 난 안 될 것 같은데. 너무 무섭잖아요. 네.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. 저 누나랑은 결혼 못할 것 같은데. 헉! 저기 있다. 도시 오픈?
토시오쿤 저기 있는데요? 알칼리 건전지. 어! 깜짝이야. 아, 못 씻어서 그렇지. 씻기면 리얼 미녀라고요? 그래요? 저 눈화장만 좀, 네, 어떻게 하면은 괜찮아지려나? 자, 문 열어줍시다. 여기가 오피스죠? 네, 사무실. 날 죽이지만 않는다면 가능해요? 어? 아, 이거 한 번 얻은 거는 안 나오나 보네? 마네킹들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여기? 건전지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죠? 건전지도 없고 뭐 얻을 것도 없는 것 같고. 네. 그죠? 무슨 소리냐? 건전지 없다고 얘기하자마자, 네, 알칼리 건전지 찾았고요. 진짜 조작감 개구리다. 자, 일단 여기 사무실에서 이제 얻을 거는 더 없는 것 같고요. 밖으로 나가줍시다. 여기 아까 내가 봤었지. 화장실 아니야 이쪽이? 자, 일단 여자 화장실부터. 모시모시.
막 뭐야 왜 내 얼굴이 안 비치지? 이쪽에 뭐 있나? 일본어가 유창한 아무는 일본인인가요? 예. 와타시 니혼진자 아니마생. 한국인 데스. 요시, 이그제. 여자 화장실에 몰래 온 거 들키진 않았겠죠?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거 들키진 않았겠죠? 잘 들어와 주고요. 들키면은 잘리는데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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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